그녀의 말자. 1935년 5월 5일 출생, 2016년 9월 25일 사망. 심금년, 1937년 3월 27일 출생, 2015년 11월 23일 사망. 이은호, 출생 미상, 2017년 7월 11일 사망. 대구의 한 요양원을 취재하면서 만난 세 분의 할머니입니다. 유해를 수습할 가족도 없이 쓸쓸하게 요양원에서 숨진 노인들. 뉴스타파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사라진 노인들의 죽음을 추적했습니다. 2016년 9월 25일 일요일, 대구광역시 서구의 한 종합병원 근처 요양원에서 응급차로 실려온 81살 배순자 할머니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공식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병원에서는 할머니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주변 내역이 많으시고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이분이 병원에 없으시죠. 배할머니는 가족이 없는 이른바 무영고 노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박미경 씨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할 뿐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지 않은 일요일, 할머니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앞으로도 이 저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소 5년 이상 더 사실 분이에요. 박 씨가 요양원에 없었던 일요일, 배할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사건 당일 근무에 상황을 목격한 다른 간호조무사가 2년 뒤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할머니는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신입 간호사가 손가락 10곳에 사혈을 하고 마약성 진통제와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는 대신 임시변통으로 해결하려 한 겁니다. 500cc 용량의 수액이 1시간 만에 다 들어갈 정도로 약이 빠르게 주입됐습니다. 수액이 빨리 들어가는 건 맞고요. 네. 제가 볼 때 제 상식으로는 그랬어요. 수액을 맞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짝이 나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마실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요양원에서 의사 처방 없이 전문 의약품을 다루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런 지금 토하고 그런 상태에서는 이게 흡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일단은 수액부터 처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수액을 어느 정도 속도로 처방할지도 또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대할머니는 식은 땀을 흘리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에 후송됐지만 늦었습니다. 이거는 사람한테 위해를 가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려면 부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박 씨는 당시 요양원에 부검을 요구했습니다. 요양원 복지팀장은 부검은 힘들다면서도 박 씨에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가 부검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시설에서 많이 좀 그랬었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부검을 요구를 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제한테 하더라고요. 원하는 게 뭐냐고. 제한테 개인적으로 묻더라고요. 당시 부검을 거부한 팀장을 수소문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요양원의 이름을 듣자마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뭐 단 1도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게 할머니의 시신은 부검 없이 화장됐습니다. 유해는 요양원 뒷산에 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할머니의 가족이라도 찾아서
사망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서는 입소자 카드 한 장뿐입니다. 입소 전 혼자 지내며 식사도 거의 하지 않다가 건강이 악화됐고 이웃들이 신고해 요양원에 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주소지가 적혀 있습니다.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배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배할머니 혹시 들어보신 적 없어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저는 모르세요? 배할머님이라고 할머니 얼굴 처음 말하는 거 몰라도 아 그래요? 무연고자 배 씨의 유일한 기록은 그가 이곳 어딘가에서 혼자서 살았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그를 기억할 공간도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011로 시작하는 아들과 사위의 전화번호는 주인이 사라진 지 오래. 수소문 끝에 사위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언제쯤이야? 아, 모르세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집안 환경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예. 그보다 뿔뿔이 그게 깨지는 바람에. 예. 뭐 서로가 그거 안 본 지도 지금 뭐 누가 누군지 서로가 연락도 없어요. 본 엄마이가 이거 두 번째 그기라가지고. 예. 조금 정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안 그러나 하는. 박미경 씨가 배할머니의 죽음에 의심을 품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배할머니가 숨지기 1년 전인 2015년 11월 78살 심금년 할머니가 급성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숨졌습니다. 박미경 씨는 해당 병원에 다른 어르신을 모시고 갔다가 간호사로부터 무서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저희 층 어르신들 병원 진료를 갔는데 그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저를 좀 보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니까 며칠 전에 오셨던 그분의 L통으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병원에서. 심할머니는 사망 당시 영양 공급을 위해 코에서 식도로 연결되는 L튜브, 레빈 튜브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L튜브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어르신이 사망했는 원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튜브가 잘못 삽입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폐혈증으로 해서 결국은 해가지고 가서 결국은 사망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폐로 잘못 꼽혀져 있더라. 식도에 연결돼야 할 튜브가 엉뚱하게 폐로 연결된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박 씨가 알아보니 당시 담당 간호조무사가 빠진 관을 다시 삽입하다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삽입하는 걸 본인이 간호사는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꼽아가지고 확인을 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좀 그렇게 됐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의료 과실로 해가지고 인정이 받았던 부분인데 요양원에서 임의로 관을 삽입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레빈 튜브를 꽂는 건 전문 의료인에게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무조건 시술하는 것이 원칙인 이유가 숙련된 사람도 간혹 가다 보면 폐에 이제 그 레빈 튜브가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의료행위가 심할머니 사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씨는 즉시 요양원에 보고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하고 나서 간호팀장하고 국장한테 바로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니까 국장이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 일단은 입막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당시 김기현 부원장은 보고를 듣고 원장에게 직접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원장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직접 얘기했어요. 이거는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어르신이 앞으로도 이 저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최소 5년 이상은 더 사실 분이에요. 근데 한 간호사의 네. 그 진짜 무책임한 실수로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문제를 들쳐 관행적으로 용인되던 요양원 내 의료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겠냐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그 간호사가 오다를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직접 김정은 다 받고 하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 간호사도 L2를 왜 하면 안 되노? 해라. 그런 짓이.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면 그만큼 일수만큼 근무해서 우리가 돈을 못 받아요. 아 예. 그렇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장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당시 사건을 덮은 사무국장과 원장은 현재 시설을 떠난 상황입니다. 저는 거기서 하는 게 없고요. 저는 네. 거기서 연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아, 제가 알기로는 저 검찰에서 예, 의뢰합니다. 당시 원장은 처음 듣는 말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얘기를 해갖고 우리한테 보고했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네. 자기네들 있었던 2016년도에 있던 일을 지금 와서 우리한테 보고했다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줘요? 오히려 문제를 들추는 사람들이 요양원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런 사실 자체를 모르셨죠? 아니 있었으면 지네들이 얼마나 녹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 당시에 녹음 안 하고 왜 그 당시에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덜은 안 할 테니까요. 네. 알아서 하십시오. 요양원 측의 비교적 명백한 의료과실을 심할머니가 실려간 병원은 왜 문제 삼지 않았을까? 병원 측은 당시에 일하던 의사들은 이미 병원을 떠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2015년이다 보니까 뭐 그때 계시는 과장님이나 뭐 네, 아무도 없다 그렇게 이제 답변을 좀... 배할머니와 달리 심할머니에게는 당시 연락이 닿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심할머니의 죽음에 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관련 의혹을 알리기 위해 문자를 남기고 전화를 했지만 신호는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빗소리 후 소리샘...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의 죽음이라도 장례식은 있습니다. 비록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이 장례식이 있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7월 요양원의 터줏대감이던 이은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무영고자였지만 유난히 쾌활한 성격 덕에 따르는 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입담도 좋고 성격도 좋다니까 가장 우리가 관리하기 편한 바로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아빠가 오늘 숙직이란다. 그럼 제가 이제 저녁에 소주 한 잔이라도 이렇게 갖다 드려요. 이렇게 몇 분을.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하시죠. 유가족이 없는 무영고 입소자의 장례식은 요양원이 맞습니다. 상주도 조문객도 없는 이 할머니의 장례식은 장례식장 직원이 저녁과 아침 두 번 음식을 올리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다간 노인의 쓸쓸한 장례식. 그분들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식을 협약을 이렇게 맺는 병원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뭐 재단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 지시를 해요. 가족분이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라. 대구 시내 한 장례식장에서 발행한 이은호 씨의 장례식 영수증입니다. 총 비용이 38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생전에 지급된 기초 노령연금을 모아놓은 이 할머니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됐습니다. 거의 인지등급이 떨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국장이 철저하게 본인만 그 통장을 관리를 하고 본인만 그 통장에서 돈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빼가지고 얼마 갖고 온나 이렇게 하면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거기 어디에 쓰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씨의 장례식 다음 날 장례식장의 명의로 요양원 법인의 계좌에 정확히 장례식의 비용 40%, 152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대충 남은 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대충 이게 뭐 320만 원이잖아요. 예, 예. 부풀린 장례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입니다. 요양원과 장례식장의 은밀한 관행입니다.
평소에는 현금으로 요양원 측에 리베이트가 전달된다는 말입니다. 계좌에 흔적이 남은 것은 이 씨의 장례식 단 한 번이었습니다. 재단 측에서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해요. 40%를 현금으로 받거나 기록에 남거나 안 되기 때문에. 취재진은 해당 장례식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드릴 말씀 없다고 설명드렸는데 사실 다 끝난 얘긴데 그걸 뭐 말고 할 것도 없고.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요양원의 내부는 높은 벽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찾아올 사람조차 없는 무연고 입소자들에게 이 요양원은 떨어진 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역사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연고 노인을 돌보는 요양시설이 시작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까지 입소 노인들이 이사장 가족의 개인적인 노역에 동원됐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죽는 걸 꺼냈지. 아, 거들어. 먼 사람은 연애를 만나서 일시키기 정말 좋지. 아. 아버지가 저 시국 섬이거든. 징덩굴. 징덩굴. 징덩굴 그런 걸 주로 많이 해가지고. 네. 네. 복장할 텐데. 네.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걸 먹일 수, 소 먹이로 많이 가는 걸 알고 있어. 그땐 또 옛날이니까. 네. 전부 다 뭐 먹고 살펴가니까. 2008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성장의 기회가 됐습니다. 15억 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 200명이 넘는 노인이 입소할 수 있는 대형 시설로 증축됐습니다. 양로원과 요양원, 제가 요양시설을 운영하며 연간 20억 원이 넘는 장기요양급여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요양원의 몸집은 번듯하게 성장했지만 내부는 가족기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며느리와 사촌, 사돈까지 3대 이르는 초대 이사장 가족들이 시설의 주요 직책을 맡았습니다. 요양원 내부의 문제를 덮기 급급했던 이전 원장과 사무국장은 초대 이사장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이사장 가족들의 눈밖에 나 있는 직원들은 시설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 기업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어떤 게 뭐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왜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잘 비비는 사람, 자기 한 그쪽이 아니다, 바른 말을 한다 싶으면 지랄하겠죠. 요양보살을 관리하는 생활팀장들이 각 층에 있어요. 그 팀장들은 거의 이사장 사람들이에요. 그때 요양보살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고 바른 소리 하면은 팀장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빨리 들어가겠죠. 결국은 그 사람은 극하다가 또 나가게 되고요. 취재진은 요양원 측에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뭐 얘기 그렇게 딱히 없고요. 아, 예. 그러고는 대표님한테 얘기 드리니까 우리 좀 억울한 것도 있는데 네. 뭐 취재를 안 하시겠다 그러니까 금방 또 뭐 얘기를 드려보니까 네. 뭐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시설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박미경 씨는 지난해 초 요양원 측을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과실치사를 입증할 시신은 오래전 화장됐고 현금으로 주고받은 리베이트는 추적할 단서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달 검찰은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요양원 관계자 일부에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 요양원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세상에서 잊혀진 노인들, 그리고 소리 없이 사라진 노인들. 요양원 높은 담장 넘어 노인들은 비리와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
23시간 정도 주무시는 거예요. 진짜 좀 충격적이었어요. 얼굴이 완전 혼 빠진 사람처럼. 80도 잠자고 먹어도 이 아주 과한 이 약을 어디서 나서 이렇게 먹여왔냐. 300만원 내고 뭐 이런데 가면은 이런 약 안 먹어도 된다. 치매를 전문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인가. 안 먹고 약을 먹었어도 의사가 써준 처방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가 없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